기계식 키보드의 최고봉 코세어 K95입니다. 이거 이상의 기계식 키보드는 없다. 여러분이 마감 보이시나요? 야, 팜레스 여러분 마감 보이시나요 이거? 아니 이게 또 양면이야 양면. 보세요 K70이랑 보세요 K95입니다. 앞쪽 LED 그러면 엄청납니다. 이야 여러분 LED 보이시나요? 이야 끝났네 끝났어 이거. 훨씬 커간지다. 이야, 여러분 이게 커간지입니다. 이게 커간지지 커간지. 이야. 비싼 게 좋긴 좋네. 아니 장비는 비싼 게 최고지. 야, 정말 좋다 근데 이거. 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제 커세어 마지막 키보드죠. 커세어 키보드의 끝판왕. 더 이상의 커세어 키보드는 없다. 커세어 K9 RGB 플래티늄, 한마디로 게이밍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제 워낙에 리뷰 요청이 많아가지고 제가 또 구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커세어 제품 라인 중에서 K95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RGB 플래티넘이라고 이제 최신에 나온 겁니다. 옛날 버전은 여러분 요 위에 LED 바가 없고 매크로 키버튼이 옆에 너무 많이 달려서 이까지 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9개 12개 정도 달려있고 근데 그건 너무 커가지고 한마디로 별로라가지고 단종이 됐죠. 그래서 얘가 새로 나온 겁니다. 가격은 당연히 커세어 브랜드 중에서 최고의 상위 트림. 이거 이상 키보드는 없습니다. 현존 존재하는 키보드 중에서 여러분 제일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현재 존재하는 키보드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여러분 뭐냐면 에이수스 클레이모 제가 저번에 구매한 거 있죠 여러분. 그거랑 얘랑 비등비등합니다. 진짜 도찐개찐. 가격은 거의 30만원에 육박하는 거의 진짜 엄청나게 비싼 키보드죠. 아 저는 솔직히 이거를 여러분 K70이랑 똑같은 줄 알았는데 K70이랑 다르더라고. 위에 프레임은 좀 비슷하겠지만 이 위에 LED 바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것만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 구매를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비싼 돈 주고. 근데 요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게라고 제가 구매를 했어요 여러분. 요 위에 LED 바 그리고 이제 옆에 매크로키. 아 이거는 그냥 안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차라리 이렇게 위에 그냥 LED 바만 딱 해놓고 K95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매크로키 있으면 계속 오타가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블랙이도 여러분 이거 다 뺀 다음에 그냥 블랙이도 부이도 이거 다 뺀 다음에 제가 덮었었잖아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오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옆에 별로다. 매크로비 뭐 버튼을 쉽게 맞아서 그냥 아예 상호할 거면 차라리 이런 거 쓰면 되죠. 제가 쓰고 있는 이런 거 요거 진짜 여러분 제가 매크로키로 사용하려고 산 건데 가격이 이건 아시겠지만 20만원 아 미쳤죠 진짜. 뭐 키패드 한 게 20만원 얘랑 가격이 비슷해. 솔직히 저거 사치고 그냥 없는 게 더 낫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워낙 이제 거세어 보는데 이게 없어도 매크로키 설정 같은 게 잘 되거든요. 프로세스가 워낙 좋고 뛰어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보드 이런 프로세서는 커세어가 짱, 마우스는 로지텍이 짱, 레이저는 솔직히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언박싱이다 보니까 뜯어봐야겠죠.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축이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갈축이랑 래피드파이어. 근데 래피드파이어를 요즘 여러분 워낙 많이 리뷰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갈축으로 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지금 갈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갈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래피드파이어는 제가 여러분 K70만 두 개인가 했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축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 언박싱이나 보니까 한번 여러분 열어보도록 합시다. 역시 새 제품 열 때가 여러분 제일 기분이 좋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한국 정발 한마디로 정식 버전 한번 해외 직구원이라 정식 버전을 샀습니다. 왜냐면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쓰다가 이상이 있으면 ES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지금 레이저 풀세트를 쓰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다크코어가 나오면 이제 커세어 풀세트로 제가 한번 써볼 거예요. 다크코어랑 같이 해가지고 다크코어 아직 출시가 안 돼가지고 한국 정발로. 그래서 나중에 얘랑 같이 쓸 거라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은 박스. 야 역시 제일 비싼 제품답게 여러분 커세어 일반적인 K70이랑 완전히 조금 박스가 차별화되어 있군요. 뭐 이런 식으로 야 뭐 거의 엄청나게 크네. 근데 이야 실화냐 근데 뭐 이렇게 크냐. 야 우선은 고급집니다 여러분. 야 진짜 고급지네요. 와씨 선은 당연히 여러분 야 뱀선 뱀 도아리 튼 선만 양 이렇게 엄청나게 굵은 선이고
구성품은 뭐 키보드 하나, 그 다음에 보시면 뭐 팜레스트 하나 이렇게 돼 있겠네요. 야 근데 뭔가 조금 고급집니다 여러분. 알기 모르게 K70이랑 좀 다르게 이게 오픈 히얼, 아니 나와있건 오픈 히얼이라고. 우선은 열어봅시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언제나 하이엔드급 브랜드들을 리뷰할 때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가 브랜드를 해봤자 리뷰할 게 없거든요. 아니 좀 비싼 제품 해야지 조금 뭐 기분이 좋지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매크로키, 매크로키를 주는 거고 뭐 설명서 이런 건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커세어 박스대기만 거의 한 열 몇 개를 뚫고 있어가지고 커세어 제품은 요거까지 하면 제가 커세어 라인업들은 거의 전부 다 했습니다. 탱키리스도 여러분 당연히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탱키리스 버전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 제품 전부 다 모든 제품 다 했습니다. 커세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없어. 다크코어만 남았어. 자 우선 요거는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야 당연히 여러분 K70보다는 크다. 제가 여러분 K70이랑 나중에 한번 비교도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K70이랑 거의 똑같은데 왜 LED 바 때문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우선은 팜레스트. 야, 팜레스트가 여러분 K70이랑 완전 다르네. 디자인이 완전 다르군요. 하이 다르네. 얘는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릅니다. 야 팜레스트 뜯어야겠지? 여러분 뜯어볼게요. 야 이런 건 여러분 바로바로 뜯어야지. 이거 설마 안 뜯고 쓰시는 분 없겠지? 왜 안 뜯기냐? 아 이거 뭐가 이거? 어? 야 이거 뭐 떨어지는데? 뭐지? 뭐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이거는? 왜 떨어지지? 1층 아닌가?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칼로 뜯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양면입니다. 야, 보시면 여러분 이게 오돌토돌한 거 있죠?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당연히 마감은 여러분 이야 끝장납니다. 고무 고무 야 고무인데 엄청나게 좋네요. 이쪽은 조금 맨들맨들한 거 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쪽은 좀 맨들맨들하고 이쪽은 오돌토돌한 거 이런 거 뭐 K63이나 그런 데 들어가는 팜레스트 여러분 K63이라 하면 그런데 들어가는 팜레스트랑 얘랑 비교를 하들랑 마세요. 걔네들은 여러분 진짜 허접합니다. 제가 리뷰해봤잖아요. 진짜 허접하고 그나마 K70이 낫고요 팜레스트. 근데 얘는 야 장난 없게 고급지네. 야 엄청나게 좋습니다. 끝장났네요. 야 이게 한마디로 양면이라 그 말이지 양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씌워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도 써도 되고. 야 대박이다 이건.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저는 조금 편편한 면 일로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꼽으시면 돼요. 이 자석인가? 아닌가? 자석 아닌가 같고 이런 식으로 그냥 꼽으면 되는군요. 자 우선은 팜레스트였고 이제 뭐 선 완벽합니다. 선 아시겠지만 여러분 뱀선 요렇게 아주 굵은 한마디로 고급진 패브릭 뱀선은 아시겠지만 블랙이더 V2랑 K70 그리고 K95에만 있는 아주 엄청난 굵은 선. 마감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야 이런 식으로 야 엄청나 이게 크네. 야 마감이 여러분 제가 본 K70보다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 K70에는 동급이거나 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 메탈 상판이 아주 무광으로 아주 예쁘네요. 자 여러분 혹시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물어볼까 하는 말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이제 키배열이죠. 변태배열이 아니죠. 제가 변태배열이 뭔지 물어봤는데 변형 형태 뭐 배열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부른다더라고. 원래 아시겠지만 이제 커세어 시리즈는 아시겠지만 요쪽이 한마디로 한형 키랑 두 개가 더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짧아서 보통 좀 불편하죠. 근데 이렇게 사실 거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외 직구를 사시거나 아니면 이제 정식 버전을 사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구매를 했냐 이거 여러분 이제 이렇게 파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현재. 이제 검색해 보시면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백사키 정품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겁니다. 웨이코스에서. 그래서 웨이코스에서 여러분 물어보신 다음에 보내주실 때 변태별 말고 일반적인 키별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글 각인이 되는 정식 발매 제품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변태별 말고 일반적인 키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 좋죠.
외근대기는 이게 여러분 해외 직구는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변태비이 없습니다. 한국판만 그렇게 나오는데 외에는 해외 직구가 아니야. 한글 각인 있잖아. 한글 각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식 버전인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러분이 꼭 참조를 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긴 스페이스를 좋아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요거 마감을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자, 뭐 마감은 여러분 안 봐도 그냥 좋다. 가격이 30만원인데 그냥 좋다. 최고의 키보드. 아시겠지만 뭐 K70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메탈 상판, 야, 아주 엄청나게 고급집니다. 야, 그리고 요 위에 보시는, 야, 이게 여러분 이제 돌리는 건데, 야, K70 거랑은 확연하게 많이 마감 재질이 차이가 나네요. 이게 엄청 부드럽게 들어가요. 와, 완마 뭐냐. 그 다음에 버튼, 야, 버튼도 K70 버튼보다 훨씬 더 좋네. 근데 이게, 야, 역시 비싼 거는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그 다음에 당연히 키캡. 제가 제일 좋아하는 ABS 중에서 제일 비싼 아주 러버 코팅이 된 걸로 이제 맨들맨들한 요런 키캡,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키캡이죠. 제가 사랑하는 키캡.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갈축입니다. 갈축, 체리 갈축이 들어가 있고 RGB입니다. RGB 이게 투명하죠. 여기 여러분 저희가 전부 설명했지만 이게 이중사출 키캡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하면 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ABS 키캡에다가 그냥 러버 코팅으로 이렇게 뭐 도색을 내버리는 거예요. 보시면 이 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레이저로 파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중사출이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이중사출은 아니다. 한마디로. 근데 이 키캡이 아시겠지만 키캡 중에서 한마디로 단가가 제일 비싼 거예요. ABS 처리가라, 뭐 처리가랍니다. ABS보다 더 비싸 얘가. 뭐 이제 옆에는 매크로키. 야, 매크로키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이걸 내주지. 근데 안 그런가요? 이게 내가 보기엔 이게 별론데. 우선 매크로키 있고 뒤에 마감. 야야, 얘 웬일이냐 얘네들. 야 얘네들 여러분 웬일로 고무 마킹 들어가 있죠. 제가 컨셉 제품들 이때까지 키보드 다 리뷰하면서 여기에 넘나비에 고마킹 전부 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깠잖아요. 이 새끼들은 고대체 키보드가 20만원 돈 그렇게 하는데, 아니 4만원짜리 3만원짜리 키보드에 들어가는 이 고무마킹도 없다고? 근데 늘 말했는데 이제 나오는 신제품은 여기 있다. 아, 설마 커세가 여러분 제 유튜브를 모니터링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주니까 좋네요. 당연히 이렇게 고무마킹이 돼 있어야지 얘는 안 미끌린다. 아, 안 미끌리네요. 역시 K70은 죽죽 미끌리거든요. 근데 얘가 또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메탈 상판이라서. 그래서 안 미끌린다. 확연하게 다르게 여기 보시면 예, 커세어라고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딱 K70이랑 완전 다르죠. 여기 또 이러면 아시겠지만 LE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K70이랑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런 게 있겠죠. 자, 우선은 요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 꼽아볼게요. 와, 근데 팜레스트 여러분, 이게 K70 팜레스트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왜 이렇게 무겁냐 근데 이게. 야, 정말 진짜 무겁다는데. 팜레스트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밑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겠죠. 이거를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찰싹. 야, 근데 진짜 고급집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밑에 이 고무 느낌 보이시죠? 이게 무광인 거. 정말 고급집니다. 야, K70 팜레스트 때는 팜레스트 아니구만 이거 보니까. 야, 그리고 진짜 좋네요. 좋은 건 좋지.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 비싼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USB 단자, 여기 나중에 여러분 USB를 나중에 꼽으시면 돼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쉽게 말해서 저처럼 저기 뒤에 보이시는 뭐 저 제가 커세어 이제 보이드 프로 있잖아요. 저 보이드 프로 LED 적도 요것도 여러분 요것도 간지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딱 끼워도 간지겠지. 한번 저렇게 스탠드가 없으신 분들은.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제가 우선은 타건음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갈축에, 야, 이 서걱서걱한 느낌. 아, 정말 좋습니다. 체리 갈축. 아, 엄청나게 좋아요. 서걱서걱한 느낌. 그리고, 당연히 요런 ABS, 이제 러브 코팅의 스킨캠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타건감. 아, 좋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놈의 스테빌라이저는 근데 이게, 야, 이게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나아졌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 특유의 스프링 소리가 계속 납니다. K 이제 커서 제품들이 K9 말고는 K9도.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칠 때는 그렇게 또 안 나요. 다치실 때는 별로 안 나죠. 이렇게 우리가 진짜 세게 치면 나는데 세게 치면 근데 타자를 칠 때는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좀 들리긴 하네 그래도. 근데 요 소리가 쉽게 말해서 이게 커세어 밑에 여러분 이게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방음판인가 이게 뭐 거기서 소리가 난다고 하긴 하던데 조금 나긴 납니다. 스프링 소리가 근데 이 커세어 브랜드만의 쉽게 말해서 조금 원래 그런 이제 소리가 좀 나긴 나요. 근데 이게 막 신경 쓸 정도로 그 정도는 여러분 아닙니다. 아 조용합니다 그래도 보세요. 조금 나긴 나네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서 윤활을 좀 더 하시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나머지 키감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훌륭합니다. 커세어는 적축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분 적축이었고 이렇게 갈축과 래피드 파이어 내가 제일 많아지면 여러분 적축을 구매하실 바에 현재는 래피드 파이어가 여러분 갑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사용할 거라서 한마디로 래피드 파이어도 좋긴 하지만 저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조금 그냥 갈축을 구매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여러분 이게 K70이랑 조금 다르대요. 이제 RGB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잠시 DB를 제가 여러분 볼게요. 알루미늄 프레임 이게 여러분 항공기 소재에 알루미늄 프레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항공기 소재에 들어가는 그 이제 프레임으로 알루미늄으로 이 소재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위에 상판대기를 그래서 엄청나게 내구성이 좋다. 그 다음에 최강의 커스터마이징 RGB 온보드 메모리가 여러분 탑재되어 있다고 하네요. K95는 야 LED가 없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유키 매크로 그 다음에 USB 아 손목박지인데 여러분 정말 편합니다. 역대급이네 손목박지인데 와 제가 여러분 레이저 이제 블랙위도우를 쓰고 있지만 블랙위도우 V2 손목박지인데도 좋지만 얘도 거의 거기에 비슷하게 엄청나게 좋습니다. 감촉이 아 너무 좋네요. 근데 감촉이 진짜 고무 느낌. 야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 멀티미디어 버튼 이런 식으로 이 버튼들 여러분 아주 고급집니다. K70보다는 그 다음에 요 위에 와 요 엄청나게 좋고 당연히 하면 전체 키 롤오버 가능하고 당연히 동심력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아주 뛰어난 요 키캡 요런 식으로 DB가 이루어져 있네요. 자 우선은 요걸 여러분 다들 기다리시겠지만 LE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야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여러분 끝났다. 이건 진짜 그냥 끝났네 끝났어. 야 뭐 K70이랑 이런 비교가 안 되네요. 와 여기까지는 K70이랑 똑같은데 이게 위에 요 LED 라인이랑 이쪽 여러분 진짜 아 뭐 국산 제품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LED 라인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야 진짜 예쁩니다. 그냥 와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커세어 메뉴가죠. 이제 소용돌이를 레인보우라고 아 지금 조명이 밝아서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얘네들이 여러분 요쪽 라인까지 소용돌이가 다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게 노란색 타고 일로 간 다음에 일로 가고 파란색은 다시 탄 다음에 이렇게 와요. 야 효과가 장난 없다. 보이시죠? 요 위쪽 LED 보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야 진짜 예쁘다. 근데 LED 야 진짜로 예쁘네요. 근데 이거는 야 K70이랑 확실히 여러분 급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비싼 게 좋긴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장비는 왜냐면 가격을 이렇게 비싸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 정말 밝네요. 와 우선 효과를 여러분 여러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효과가 이제 메인 효과고 보시면 이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무지개 파도 아 이게 웨이브 효과죠 여러분. 웨이브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일어납니다. 보이시죠? 이건 여러분 이제 언제든지 방향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오른쪽, 왼쪽, 뭐 속도도 마음대로 여러분 이렇게 세팅이 다 가능하고. 야 우선은 정말 고급시다. 바이저.
얘네는 RGB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부 다 단 색깔로 된 RGB로도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보이시죠? RGB로 계속 바뀌는 거. 야, 우선은 뭐 이 럭스보다 럭스랑 뭐 럭스만큼 발레 건데 레인 효과. 야, 비 내리는 효과죠. 이렇게 레인. 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주 RGB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계속 들어오고 빠르게 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인 효과. 아, 그다음에 색 전환. 이것도 RGB이기 때문에 여러 개 색깔로. 그것의 제품이는 프로세스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RGB가 전부 다 돼요. 한마디로 모든 키가 다 RGB가 됩니다. 국산 제품들은 안 되는 것도 몇 개째 RGB긴 한데 이 한마디로 기술력 차이입니다. 아, 얘는 이제 숨쉬기 모드. 그다음에 생물결. 야, 얘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속도를 빠르게 볼게요. RGB로 오가 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 되네. 이야, 오씨. 위쪽, 뭐 아래쪽. 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 조명키. 이건 이제 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키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당연히 이제 컷에는 이제 모든 키들이 다 RGB로 인식되면 다른 색깔로도 다 설정이 되고 이런 프로세스에서 이 보시면 누를 때마다 색깔이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왜냐면 RGB니까. RGB니까 이렇게 누를 때마다 여러분 색깔이 바뀝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서서히 사라지고 이것도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빠르게 하면 좀 이런 식으로 빨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죠. 아, 이게 짧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소요 시간을 짧게 이런 식으로. 이야, 이야, 좋네. 역시 비싼 게 좋긴 좋구만. 그 다음에 타입 조명 물결. 이야,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산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RGB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게 여러분 RGB로 누를 때마다 어떻게 다른 색깔로. 와, 누를 때마다 다른 색깔로. 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이래야지 좀 치는 맛이 조금 뭐 더 생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커스테어 이제 제품들 LED 효과는 끝이고, 근데 여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커스터마이징이 됩니다. 여러 개로 되는 거죠. 제가 프로세스를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K95가 뭐가 다르냐? 일반적으로 다른 K70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메모리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한마디로 저장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커세어 프로세스를 안 깔아도 한마디로 전부 다 LED부터 해서 매크로 키부터 해서 전부 다 저장이 돼버리는 거지. 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 한마디로 8메가 정도 메모리 온 메모리 보드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비싼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 개 효과를 넣으려면 여러분 기본으로 하셔야지 여러 개 효과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조명 효과 있죠. 제가 여기를 넣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색전환 되어 있고 막 되어 있죠. 보시면 레인 효과, 레인 효과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다른 조명 타입 키를 넣었다. 그러면 레인 효과도 되면서 누를 때마다 이렇게 조명 효과 누를 때마다 물결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물결 효과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뭐 몇 개 만들어 볼까 여러분. 심심풀이 땅콩으로. 자, 우선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밑에 정적생이라고 있죠. 요건 이런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원하는 키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면 거기만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개 색깔을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고정만 되지 효과는 못 넣는다. 그래서 저는 요건 안 쓰도록 할게요. 우선 효과는 있어야지 멋있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해볼까요? 뭐 바이저로 우리가 아까 해봅시다. 바이저. 바이저가 이렇게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니면 생물결. 자, 생물결이 한 개 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르게 얘도 똑같이 만약에 생물결로 했다. 생물결. 근데 이거는 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다. 아, 야, 이게 진짜 만들기 다릅니다니까. 야, 이래가지고 이제. 물결 표시는 무조건 넣어야겠지. 이래가지고 치면 이제 물결도 들어가고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LED도 들어옵니다. 야, 신기하죠? 좋아요. 좋네. 좋구만. 여기다가 또 뭐 또 바이저를 또 넣을 수 있다 그 말이지. 여기다가 내가 또 바이저를 넣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 왔다. 야, 좋네. 이거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 개 효과를 한번으로 섞어 쓸 수 있어서 이게 뭐 레이저 쉽게 말해서 크로마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커세어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레이저 크로마는 조금 더 훨씬 더 좀 잘 돼 있고요. 이제
프로세스가. 근데 아시겠지만 버그가 워낙 많아요. 시냅스 베타 이제 3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버그가 많다. 그러면 건설 제품들은 버그 같은 거 하나도 없고 아주 잘 된다. 야, 이거를 제가 쓰려면 이런 식으로 쓸 건데 여러분. 자, 여러분 몇 개 한번 만들어 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쓸 것 같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이저랑 그리고 생물결 위에서 밑으로 방향 조절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누를 때마다 요건 꼭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 이게 오늘 효과 간지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야, 여기다가 여러분 투명 키캡 씌워도 난리 나겠구만. 이야. 야, 그리고 보시면 여러분 이 위에 이 LED가 정말 고급집니다 진짜. LED 바가 진짜 좋네요. 이거 누가 리뷰 달라고 했죠? 나 K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나? 야, K70이랑 비교 안 되는 거만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거는 아주 좋습니다. 자.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커세어 K95 이제 기계식 키보드를 한번 제가 리뷰를 해 봤습니다. 우선은 야, 정말 좋아요. 이거는 K70이랑 비교해서 엄청나게 좋네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번에 2편 때 제가 이제 요 키캡을 바꿔가지고 키캡 한마디로 다른 키캡을 한번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K70이랑 2편에서 제가 여러분 K70이랑 비교도 해보고 한마디로 키캡도 바꿔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연달아 할건 제가 저번에 봤는데 너무 리뷰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나눠서 할게요 이거는. 그러면 키캡이 여러분들이 당연히 투명 키캡도 있겠지만 요 키캡을 여러분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진짜 너무 어렵게 구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구독자분들이 이제 이게 푸딩 키캡인가 그렇더라고. 이런 건 또 어디서 알아가지고 또 나오는지. 이거 리뷰 좀 해주세요 막 그러길래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여러분. 품절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제 LED가 이제 반대로 나옵니다. 요쪽으로 추가가 되고 흰색 쪽으로 요 위에 쪽은 또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흔히 우리말하면 푸딩처럼 생겼다가지고 한마디로 요 위에 끼 하면 푸딩 키캡이라 부르는데 한마디로 요런 키캡이죠. 요런 건데 얘랑 비슷한데 여러분. 근데 얘는 이제 LED가 비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제가 이 커세어 K9에 꽂기는 좀 그렇고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이제 텐키리스 특집할 때 LED 이제 효과가 좋은 이제 그런 키보드에 한번 제가 장착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여러분 여기다 몇 개 꼽았는데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안 예뻐. 원래 투명 키캡 있죠 여러분 위에 거 그거보다 안 예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 2편 때 K9 특집 2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 야, 얘는 근데 진짜 좋다. 야, 진짜 비싼 게 좋지 당연히. 근데 야, 이건 진짜 비싸네. 근데 30만 원이야. 키보드 하나 30만 원 말이냐 빵구냐 진짜.